정유의 산업경제 딱 10분 시작합니다. 예,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 이렇게 계속되면서 각 가정마다 이제 전기료 폭탄을 맞을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문제가 올해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전기료 폭탄이 더 강해질 거라는 우려지 않습니까? 물론 지구온난화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 전기를 만들고 이걸 실어보내는 이 시스템에도 약간 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그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그 탈원전 이 정책만 이제 포기를 하면 전기 쪽은 걱정을 안 해도 될줄 알았는데 계속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의 본질이 뭔가요, 저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발전소 시설은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전력을 실어 나르는 송전망 또 배전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아직은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송전망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 근본은 사실은 저희가 발전소는 주로 동해안이라든지 해변가에 많이 있고요. 또 우리 경북이라든지 경남 지역에 많이 있고 또 서해안에도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전력을 많이 쓰는 소비 지역으로 어떻게 원활하게 공급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최근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소 문제보다는 이거를 실어 나르는 송전망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간추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는 많이 생산,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데, 이 생산한 전기를 실제로 쓰는 곳으로 이제 배달하는 송전망에 문제가 맞습니다. 있다는 말씀인 거군요. 그, 저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기를 생산하는 건약 27%밖에 생산을 안 맞습니다. 하는데, 소비는 거의 43%를 쓰더라고요. 그런 식이라면 수도권 쪽에다가 발전소를 많이 짓거나,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해안 원전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이 송전망을 잔뜩 깔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집값도 높고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발전소 시설이 들어서기에는 아마 좀 한계는 있을 거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3기가와트의 저희가 LNG 발전소를 안에 설립하는 것을 확정을 했습니다만, 송전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직류 송전망을 동해안 지역 또는 서해안 지역에서 올라가는 계획을 짜고는 있는데요. 또 그와 병행해서 저희가 또 분산법이라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원 자체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또 입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병합해서 추진을 해야만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 자기 동네에 이렇게 대형 송전탑 들어서는 걸 좋아할 분들은 사실 없으실 테니까요. 없습니다. 그런 비슷한 이슈가 이제 지난 23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남시에서, 이게 맞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겁니다. 그 동서울 변전소 이 증설 계획, 이걸 이제 하남시가 불허를 했습니다. 허락을 안 했는데, 이러니까 한전에서 강력 반발을 했죠. 이렇게 되면은 이 연간 이제 전기를 사는 데만 3천억 원이 더 들면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전기요금이 더 올라갈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한전에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 동서울 변전소라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곳인데, 도대체 여기가 이렇게 증설을 하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변환소고요. 저희가 동해안에서 여러 석탄 발전 또 원전이 동해안에 위치해 있고요. 그 전력을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계획에서 가장 핵심이 500kV 직류 송전망입니다. 그 직류 송전망의 마지막 종점이 이제 하남 변환소가 되겠고요. 결국 하남 변환소에서 이 직류를 교류로 바꿔서 수도권 인근에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남시에서 이제 반발을 했고 그 인허가에 대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변환소가 돼야만 동해안에서 생산하는 값싼 전력이 원활하게 이제 수도권에 이제 공급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본적인 수요 자체도 발전소에서 다 커버를 못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 차원에서도 공급이 돼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값싼 전원이 들어오지 못하면 결국은 비싼 LNG 발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에도 문제지만 가격 요인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이게 그 송전망 특별법을 저희가 그 지난 21대 국회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못한 게또 많은 요인이 있었다고 보고, 그 송전망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주민들이 일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 저희가 여러 가지 것으로 보상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하남시하고는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이 변환소가 적게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더 기본적으로는 그 송전망 특별법을 어떻게든 22대 국회 때 통과를 시켜서 그 송전망 주변 지역에 계신 주민들도 충분한 보상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 동해안에서 동해안에 원전 있는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그리고 천연가스 화력 그렇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고속도로가 서울 수도권까지 쫙 오는 고속도로를 전기 네. 고속도로를 까셨는데 맞습니다. 마지막 지금 톨게이트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요즘에 사실 산업통상자원부 네. 이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다이 대왕고래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제일 먼저 네. 떠올리는데요. 사실 지난 6월 3일이었습니다. 네. 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수 있다. 네. 라는 이런 굉장히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해 심해에 네. 우리나라가 최장 30년 가까이 쓸수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네. 사실 이게 자원의 한이 맺힌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로서는 이게 경사스러워야지 마땅한 일인 것 같은데 모든 국민의 환영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뭐 국면 전환용 쇼라는 의견에서부터 지적에서부터 그 이제 저기 석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포인트죠. 그걸 유망 구조라고 합니다만은 유망 구조 7개를 이제 찾아내서 한20% 정도의 확률로 묻혀 있을 것 같으니까 시추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이 근거, 결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그 미국의 에너지 컨설팅 기업 액트지오의 실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이딱 10분 동안 지금 현재 산업 경제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간추려서 드리는 이 자리에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자원 에너지 정책을 총 책임지시는 이 제2차관님을 모셔놓고 이 의혹을 다시 한번 뭐 짚어보는 건 시간도 아까울 뿐만 아니라 다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기만 할 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여쭙겠습니다. 진짜로 석유가 나올지 말지는 사실 파봐야 아는 거고 맞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는 겁니다만은 다만 아직도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런 절차상의 의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원 에너지 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 내 30년 공직 생활을 걸고 단 하나의 문제도 없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어떤 눈높이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평가가 달릴 것 같습니다. 제가 액트지오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법인세 체납에 대해서는 완벽하진 않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실정법 차원에 있어서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그런 평가 결과, 그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액트지오가 평가한 결과와 석유공사가 그동안 축적된 자료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믿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 못 드렸다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최소한 그 자료의 신뢰도에 있어서 정보를 한번더 믿어주시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저희 탐사 시추 계획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시추 결과를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쭉 해오시면서 그 액트지오의 이제 법인세 체납 문제라거나 이런 절차상의 약간 미비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미 한번 사과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당연히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알려지지 않은 부분 모르실 수도 있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실정법상 에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모든 절차에 있어가지고는 최고 책임자로서 여러분들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요즘 사람들 흔히 쓰는 표현대로 손모가지 거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손모가지를 걸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런 의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 절차상에 제가 죄송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 결국 그 신뢰도 자체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증명하는 거는 결국 금년 연말에 계획된 시추 결과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 결과를 저도 차분히 기다리고 있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5개 유망 구조를 시추하는데 보통 한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제 끝으로 그 5천억 원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시추를 해야 되는 이유 이걸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들 아니면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께 설득 한번 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쓰는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원유하고 천연가스만 하더라도 1,300억불, 1,400억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요. 결국은 200조 조금 안 되는 정도의 규모로 계속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이 성공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쓰는 원유와 또 천연가스의 수입 대체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굉장히 천연가스 값이 올라가고 또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난방비 대란 사태도 났고요. 결국 에너지 안보가 무탄소 전원을 중심으로 한 탄소 중립만큼 중요한 에너지 쪽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충분히 성공을 한다면 저희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과 플러스해서 마찬가지로 그게 충분히 성공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굉장히 큰 양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자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0년 정도 쓸 수 있는 부분. 아, 그럼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이게 에너지가 막상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그 휘발유차 넣는데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거기에 드는 그 원인은 되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석유화학에도 원료로 쓰이고 있고요. 정효유의 산업경제 딱 10분.